지난 시간 화산 폭발이 만든 청록색의 아름다운 아스케아 호수도 찾아가고 양농장을 방문해 아이슬란드 전통 음식 양머리 요리도 맛보았습니다. 빙하우스 요크살론의 아름다운 풍경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거대한 벤티포스 폭포와 신비한 마그마 동굴 시리우 뉴카 기구로 탐험도 나섭니다. 나우마스 카르스에서 뜨거운 지구도 느낍니다. 정말 뜨거운데요? 200만 년 전 형성된 빙하가 녹으면서 아름다운 페르드 아울 귤룹을 협곡을 만들었는데요. 네, 올. 위대한 대자연의 법칙이 살아 숨쉬는 아이슬란드로 떠납니다. 마법 같은 자연을 간직한 나라, 아이슬란드를 향해 출발합니다. 인천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을 경유한 후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까지 17시간을 날아갑니다. 레이카비크에서 6시간 반을 달리면 벤티포스 폭포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로 뒤덮인 불모지를 10여 분 걸어갔는데요. 와, 지금 폭포 아직 근처에도 다다르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난 물방울들이 이쪽으로 떨어져 오고 있거든요. 진짜 이 폭포가 진짜 엄청난 규모로의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방울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절벽 가까이 도착하니 드디어 벤티포스 폭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잿빛 폭포물이 성난 사자 마냥 울부짖으며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웅장함에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물보라가 여기까지 튀어서 아주 얼굴하고 모든 것이 다 젖어가고 있어요. 진짜 이곳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물의 양이 흘러간다고 하거든요. 정말 거기에 걸맞게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높이 44m에 폭 100m에 달하는 벤티포스 폭포의 유출량은 초당 50만 리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 어딘가에 구멍이라도 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거대한 폭포나 깊은 계곡은 우리가 강이 오랜 시간 동안 흘러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벤티포스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크게 세 번의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어요. 9000년 전, 50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세 번의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거대했냐면 무려 초당 9억 리터의 물이 한꺼번에 흘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9억 리터의 물, 상상이 가시나요? 63빌딩을 하나의 컵으로 생각한다면 그 컵을 채우는데 오직 6초만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갑작스러운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거대한 폭포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일시적인 홍수에 의해 생긴 폭포가 그 후 엄청난 양의 물이 계속 흘렀는데도 지형의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자연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벤티포스에서 남서쪽으로 9시간을 달리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는데요. 바로 시리우 뉴카 기구루 화산입니다. 시리우 뉴카 기구루란 세계의 화산 분화구란 뜻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산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불과 4년 전인 2012년 처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탐험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Hello. Hello. Hey, where are you from? I
USA, from New York and Arizona. Arizona, yes. Yeah. Wow. So why you guys decided to come here? It was my wife's 60th birthday. Wow. And so we wanted to go to a place where we could bring our family all in one place. It'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you can actually go down into a volcano, we are told. Right. And it's absolutely, it's supposed to be absolutely beautiful down there. Yeah. So you are so excited to see it? We are. We are. We came all the way from Arizona to see the volcano. Wow. Spent lots of money. That's awesome. Come here. Yeah. Yes. Yes. 아, 정말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안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이 있을지 아, 정말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1인당 4만 2천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자연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데요. 어떤 수고와 비용도 아깝지 않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3호 육하기구로 화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화산 아래로 들어갈 준비, 장비 네, 다 갖추고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화산 꼭대기까지 100m를 올라가야 하는데요. 화산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곳에 있습니다. 화산 아래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화산이 분출했던 직경 4m 정도의 화구를 통해 내려갑니다. 바로 저 엘리베이터인데요. 아, 진짜 특이하네요. 아. Right. Thank you. 네, 들어가겠습니다. Good, then we go. Yay. Volcano Express, very fast. I thought I oh, sorry. Very slow. 만화 영화에서나 가능한 고래 속 탐험처럼 화산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요. 화산 120m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래가 안 보일 정도로 상당히 깊고요. 그 다음에 네 공간도 상당히 좁고 아주 이 좁은 공간을 딱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불빛에 드러난 화산 내부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농구 코트 3개의 넓이라고 하는데 상상 이상의 거대한 공간입니다. 1974년 아르니라는 아이슬란드 동굴 탐험가가 처음 이곳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지하 120m에 왔습니다. 와 지하에 화산이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4000년 전 분출한 화산이 남기고 간 흔적들입니다. 화산 폭발 후 마그마가 빠져나가면서 가스가 이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요. 철, 유황 등 다양한 광물질들이 포함된 가스가 코팅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 공간이 정말 특이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오는 길, 저희가 화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화도를 따라서 마그마가 저 지상까지 올라가서 분출 활동을 한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화도가 다 막힙니다. 왜냐하면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제 굳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이 다 막히는데 여기는 정말 특이하게도 이 세상에 아마 이런 곳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마그마가 어느 곳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텅 빈 공간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은 마치 미술관인 것처럼 화산이 만든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quite amazing. It's kind of unreal. Yeah, definitely. 뭐든지 궁금해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신이 이곳 화산 하나를 비밀스럽게 내어주신 거 아닐까요? Sirion 육하기구로 화산에서 동쪽으로 3시간을 달려 다음 목적지 헤르드 아울 글룹을 협곡으로 향합니다. 협곡으로 가는 길에 길 양옆으로 푸른 이끼 벌판이 끝도 없이 펼쳐졌는데요. 차에서 잠시 내려 가까이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 네, 오, 아주 그냥 푹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위에 밑에 얼마나 많은 흙이나 아니면 또 이런 이끼들이 아주 촘촘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와, 지금 여기를 보면 이 이끼의 두께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네, 거의 손으로 한 뼘 정도 다 이끼예요. 네, 엄청난 두께로 지금 이 이끼가 이 현무암 위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자라고 있어서 네, 그냥 푹신푹신합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이런 이끼가 약 1000년 전부터 서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은 약 200년 전에 이 용암 분출이 있어서 이곳을 다 이렇게 덮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곳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끼들이 이곳에 아주 잘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끼의 두께가 약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년 전에 분출했었던 그런 용암을 이 이끼가 그 위에 50cm 정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이니까 이제 이곳은 상당히 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빈틈없이 수북하게 자란 이끼들이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The druids lived there once they said forgotten is the rain. 이 땅은 계속 이끼들의 차지가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이끼가 이제 다 죽어서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면 검은색의 이런 흙들이 뿌리 사이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제 밟으면 막 밟히는 이런 이끼가 이 안을 보면 실제로 이런 뿌리들이 이 딱딱한 이 현무암을 아주 잘게 부수어서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흙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이끼가 아닌 더 큰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생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용암이 현무암으로 굳고 현무암의 이끼가 뿌리를 내려 잘게 부수고 그렇게 만들어진 토양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생명은 마침내 좋은 흙으로 뒤덮인 새로운 지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다시 페르드 아우 글룹을 협곡으로 향합니다. 아이슬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이 협곡은 2km에 걸쳐 펼쳐져 있는데요. 200만 년 전 빙하 녹음물이 흐르면서 기반암을 구성하는 응해암을 오랜 시간 동안 침식시켜 형성되었습니다. 또 이 아래에서 바라보는 계곡의 풍경이 어떨지 참 궁금해요. 아래에서 보는 풍경도 그림 같았는데요. 협곡 사이로 흐르는 페르디아 강물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재미있는 물놀이까지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헬로. Isn't that cold? It's very cold. Pretty cold,
Pretty good. Wow. I see you guys trying. Yeah, yeah, we have. We are trying, but I'm not. Oh, you're not? Why not? 오스트리아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데 물이 차가운 게 대수겠어요? 손을 흔드는 건지 추워서 떠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아, 차가워. 바닥이 되게 미끄미끄하고 이게 사가지를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이게 걷기가 힘들어요. 이거 물이 정말 차가워요. 이게 진짜 빙하에서 녹아슬러 내린 물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런지 진짜 차갑고 물살도 세고요. 이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오. 오. 왜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가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이거 쉽지가 않은데요. 아. 미끌미끌. 무사히 건넜습니다. 뾰족한 화산암이 오랜 시간 풍화작용에 깎여 둥글둥글한 자갈들로 재탄생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간이라는 개념은 자연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겁의 세월, 자연을 깎이고 쌓이며 이런 놀라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강이 이렇게 협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질학자에게는 이런 천 년, 만 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익숙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천 년, 만 년, 인간의 역사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지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지구의 나이를 우리가 1년이라고 환산을 해본다면 달리 얘기하면 1년 전에 만약에 지구가 태어났다면요. 아이슬란드는 단 이틀 전에 태어난 바로 섬이에요. 그리고 5시간 전에 첫 번째 빙하기가 왔고요. 그리고 1분 전에 바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강이, 이 협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빙하가 녹았어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의 입장에서는 이 협곡이 만들어진 것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은 거죠. 500만 년 전부터라고 추정되는 인류의 역사도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지구에 어떤 좌취를 남기게 될까요?